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한 달 살기에 대한 Q&A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사실 이거 두 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현타 왔는데, 암튼 그냥 말하면은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는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로는 한 달 살게 한 계기,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숙소 찾기. 제가 총 7군데를 갔었거든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 숙소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비용에 대해서, 뭐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돈지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제가 이거 찍는다고 여러분들한테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 한 달 살기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소소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와, 씨, 얼마나 깔끔하노, 그죠? 아무튼 지체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주 한 달 살기 한 계기, 원래는 일본에 가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를 또 생각한 계기가, 최근에 삶을 무리하게 살기도 하고 열정 없이 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낭비하고 있다, 시간을 좀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정 있게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약간 현타도 오면서,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기를 찾아야겠다, 한 달 살기를 하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했었고, 일본에서 유학도 했었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콘텐츠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복합해서 가고 싶었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섬나라이기도 하고 한 달 살기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튼 대체안이었어요. 예, 대체안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 두 번째, 숙소 찾기.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로 찾았었어요. 이후에는 네이버나 아고다, 호텔스 컴바인이랑 호텔타임, 이런 다른 포털 사이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약한 곳은, 감성 숙소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는 네이버, 호텔은 아고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제가 총 7개의 숙소에 묵었는데, 첫 번째로는 꽉지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뜨레하우스, 제주도 한 달 살기 시작하면서 묵었던 숙소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옛 가옥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곳이라 가지고 느낌이 되게 포근해요. 포근하고 옛날 그런 정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성 숙소인데, 취사도 가능하고 주변에 마트나 편의점도 있고 불편하지 않아요. 특히나 조금만 걸어가면은 곽지해수욕장 바로 보여가지고 바다를 보거나 뭐 산책하기에도 좋았고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천장이 매우 낮았다는 거. 제가 키가 168이거든요 근데 천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어갈 때 여기 숙이고 들어와서야 됐다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월 등불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니는 그 에어비앤비 통해서 예약했으니까 특별히 좋은 방 줬다고, 비싸게 주고 예약했으니까 특별히 좋은 방 줬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청결했어요. 청결했고 특히 여기가 카페가 딸려 있거든요.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편집 하기에도 좋았던 곳입니다. 근처에 해안도로 있어가지고 산책 하기도 좋았고, 카페나 치킨집이 있거든요. 시골 게스트하우스 답지 않게 치킨집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방음이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개를 키우시거든요. 애가 좀 덩치가 많이 큽니다. 동물에 대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는 서귀포에 있는 골든데이지라는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었는데, 여기는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어요. 깔끔하고 청결하고 그냥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호텔, 어메니티 있을 거 다 있고, 아, 여기 근데 칫솔 안 줍니다. 칫솔하고 치약 이런 거 안 주니까 본인 거 챙겨가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입지도 괜찮고 무난무난하게 좋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묵었던 곳은 파티앤썸. 이거는 이제 제 친구랑 두 번째로 묵었던 숙소인데 청결한 편이에요. 청결한 편인데 취사가 불가하고 위치가 되게 애매했다. 여기는 아주 먼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닌, 걸어가긴 애매하고 차 타기엔 좀 아까운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곳에 애가 있어가지고 애매하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은 것 같고, 좀 치명적인 게 지도에 등록된 이름이랑 호텔 그 중개 사이트, 그런 사이트
사이트에 등록된 이름이랑 좀 달라요. 처음에 찾아갈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건물에 붙여져 있는 그 간판 있잖아요. 간판도 옛날 호텔 거를 또 그대로 써가지고 제 친구랑 또 찾아갔을 때 약간 좀 헤맸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서귀포로 다시 돌아와서 휴식이라는 호텔에 묵었었는데, 여기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취사를 할 수 있는 그 칸이 있어요. 리셉션 바로 옆에 직원 식당 같이 요리도 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안에 조미료나 후라이팬 뭐 기타 조리기구들 다 있었거든요. 식비 아끼기에는 참 좋은. 그리고 여기가 특히나 이 시국에 맞게 체크인도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고 방키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예약 확정이 되면은 링크를 하나 보내줍니다. 내가 묵는 기간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키 역할을 하는 링크가 와가지고 그걸로 문 열고 닫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서귀포에 호텔 찾으시는 분들은 휴식 여기 가는 거 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월정리로 넘어와서 포빈의 오두막에 묵었는데, 제가 묵었던 숙소 중에 제일 정감 간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게스트하우스라기보다는 뭔가 하숙집에서 묵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사장님이랑 사장님의 지인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막 놀았는데,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지만 나중에 나갈 때는 되게 지인스트가 돼가지고 뭔가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곳이라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여기가 관광지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관광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조금만 내려오면은 해안도로 있거든요. 해안도로 따라서 그 월정리까지 설방설방 산책하기도 좋고, 살짝 또 내려오면은 월정리 해수욕장과는 또 다른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뭔 단점을 보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요리 잘해요. 마지막으로 묵었던 곳은 R&T 호텔이라고 제주 시내 안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여기는 뭐 그냥 뭔가 넓은 원룸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외부를 보면은 호텔에 탈을 쓴 모텔 같은, 그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처음에 제가 여기 체크인하기 전에 리뷰를 봤는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리뷰보다는 좋았어요. 생각보다는 상태가 심각하진 않았는데 청소 상태는 조금 아쉬웠다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일 궁금해하시는 비용,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숙소는 135,336원. 많이 썼죠, 숙소. 계속 옮겨 다녀서 그렇습니다. 비행기 에어부산 왔다 갔다 할 때 썼었고, 갈 때는 31,100원, 올 때는 27,950원. 그래서 총 59,050원. 식비, 이거는 편의점에서 산 거, 기타 주전부리 뭐 이것저것 뭐 식행이 뭐 다 포함해가지고 888,650원. 카페 304,100원. 교통비, 이거는 짐 옮기기랑 택시비랑 버스비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계산한 건데 193,740원. 그리고 렌트 이틀 했었는데 166,390원. 쇼핑, 기념품, 문화생활에 288,550원. 기타 서핑이나 헬스장 같은 그런 액티비티가 75,000원 이렇게 들어서 총 비용은 321만 816원을 썼네요. 321만 816원. 와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썼네. 나는 끽해봤자 한 200대 후반? 200대 후반으로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썼네. 아니 근데 이게 또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혼자서 오롯이 다 쓴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친구도 왔었고 개하에서 동행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을 때 계산이 좀 섞였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이 정도를 썼다는 점. 진짜 완전 돈지랄의 연속이었네요. 마지막으로 Q&A. 뚜벅이로 다녔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불편했죠. 불편했는데 그 뚜벅이는 뚜벅이 나름대로 다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나는 좀 제주를 느긋하게 돌아보고 싶다, 시간에 쫓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뚜벅이를 적극 저는 추천합니다. 특히나 뚜벅이로 다니신다면 저는 올레길을 위주로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예쁜 뷰를 다 때려박아서 만든 곳이 올레길이기 때문에 뚜벅이로 여행하길 결정했다면 한 번쯤은 올레길을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그 포빈의 오두막에서 먹은 토스트. 왜냐하면은 제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대가 없이 받은 식사였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고 타지인이고 여행자기 때문에 뭔가를 먹으려면은 항상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스트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서프라이즈 선물같이 받은 음식이었거든요. 특히 그때 당시에 제가 편집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의외의 선물을 받으니까 빵이 도라방수임. 진짜 되게 고맙기도 하고 실제로도 제 입맛에 맞았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한 달 살기 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대가 없이 날 생각하면서 요리를 해줬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뭐 그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 토스트를 골라봤습니다. 솔직히 사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고 되게 고마웠어요.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니까 여러분. 네, 토스트 꼭 드세요 진짜. 아 그리고 하나만 꼽으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서 한 군데만 좀 얘기할게요. 그 제주 시내에 있는데 순희뽀글이라고 솔직히 제주 감성이 있는 맛집은 아닙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입 먹자마자 입틀막 했다니까. 그런 말 다 한 거야 이거. 아무튼 혼밥 가능하고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 비싼 제주 외식 물가에 지친 사람들, 도민들이 많이 오는 맛집 진짜 맛있습니다. 가성비 진짜 맛있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숙소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술 마시고 게임하고 시끌벅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게스트하우스를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는 않아서 아, 여기 꼭 가세요 막 이런 거는 못하겠는데 제가 다녔던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애월 등불하우스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질문해주신 것처럼 소소하게 얘기도 가능하면서 일정 맞으면 같이 움직이고 그런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개화에 대한 로망과 니즈가 한꺼번에 충족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은 한때 제가 차를 엄청 얻어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거 다 등불 개화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전화했었는데 아무튼 혹시나 뭐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생각을 하신다면 애월 등불 게스트하우스 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동쪽 서쪽 어디 추천하십니까? 동쪽이요. 서쪽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이 얘기를 또 심심찮게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제주도면 다 좋으니까. 근데 한 달 살게 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확 와닿더라고. 서쪽은 뭔가 제주 찐 제주 감성이라기보다 타지인이 원하는 제주 감성을 타지인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잘 포장한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쪽도 마냥 제주 찐 감성이 남아있는 그런 멋있게이 스트는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로 또 몰리니까 상업화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서쪽에 비해서는 덜한 느낌. 그래서 저는 동쪽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살기 후 깨닫거나 얻은 것들.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해외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해외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에 대한 파악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 달 살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와는 달라진 내 모습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해외살이를 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고찰을 했다면 이번 한 달 살기 때는 과거와 달라진 내 모습에 대한 관찰이 가능했다는 거? 제가 사실 옛날에는 좀 낯가림도 심하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랑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라 해야 되지? 어둠의 오라가 좀 가득 만연한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스스로 없이 얘기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내가 진짜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 다른 것도 뭐 시간이 지나든 뭐 노력을 하든 그런 멋있갱이를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세상일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울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의 나는 뭐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과정이 어떻든 결국에는 바뀌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떨어지는 게 두렵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떨어지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이라서 크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주도 저와 함께 한 달 살아보실래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가능하면 같이 가고 아니 말고. 마지막! 한 달 살아본 결과 제주에 살아볼 생각은 안 드시던지요. 돈만 있으면 살고 싶지. 평생은 좀 그렇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가 워낙 또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튼 길어도 한 2년? 2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궁금하긴 하다. 제주에 진짜로 만약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까지 제주도 한달살기 Q&A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여기서 빠뜨린 부분이나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주 한달살기 시리즈 사랑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 미공개 영상 그 멋있갱이도 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그 뒤에도 제가 출장 갔었거든요. 다시 제주도 출장 가가지고 찍은 브이로그가 있기 때문에 제주 시리즈는 계속된다는 거.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